TV 화면에 가로줄이 보여요. TV 화면 속에 가로줄이 보이는 경우는 TV에 이상이 있거나 방송 신호에 문제가 있으며 화면 상단 또는 하단 맨 끝에 발생하는 경우는 외부 기기의 신호 특성입니다. 화질 테스트 방법. TV 리모컨에서 홈 또는 메뉴를 눌러 설정, 고객 지원, 디바이스 케어, 자가 진단, 화질 테스트를 선택하세요. 화질 테스트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테스트 사진이 곧 표시됩니다. 테스트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예를 선택하세요. 진단 결과가 정상이라면 외부 기기의 신호 또는 케이블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기기를 점검하거나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화질 테스트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니요를 선택하세요. 추가적인 테스트 화면이 나옵니다. 추가로 보여지는 샘플 이미지에서도 동일 증상이라면 TV를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테나 케이블 확인 및 재연결. 안테나로 TV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TV와 벽면 단자의 안테나 연결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재연결해 주세요. 자동 채널 설정 방법. TV 리모컨에서 홈 또는 메뉴를 눌러 설정, 채널 방송, 자동 채널 설정을 선택하세요. 검색된 채널 수는 지역, 방송사,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채널 또는 자동 채널 설정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현재 외부 기기, 셋탑박스를 사용 중이오니 외부 입력을 TV 방송으로 변경해 주세요. 화면 크기 조절하는 방법. 홈 또는 메뉴 버튼을 눌러 설정, 화면, 화면 크기 설정, 화면 크기를 선택해 주세요. 화면 크기를 사용자 정의로 설정했을 경우 사용자가 확대 및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사이즈를 늘려주어 가로줄을 안 보이게 조정해 주세요.